하트 이렇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니, 그거 이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좀, 예,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아, 안녕하세요. TBS TV 편성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저희 TBS가 생긴 지 29년이 오래째 되는 해인데 제작 발표회를 지금까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제작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좀 기자님들을 모시고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마련된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주신 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TBS 골목상생 프로젝트 홍석천의 오마이로드는요, 탄생하게 된 계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여기 계신 홍석천 씨가 출연하셔서 그 최저임금으로 폐업한다는 오보 논란에 대해서 정정하시는 발언과 그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인터뷰를 듣게 되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첫 번째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TBS가 시민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 걸맞게 시민들의 참여와 구와 민간에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번에 기획해보자 라는 그 출발점이 모아져서 이번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로 기진 작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경리단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경리단길을 다니면서 상인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반드시 꼭 이 약속 하나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만은 경리단길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망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 의도가 뭐냐, 뭐 기타 등등 골목상권도 살아야 되고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아직도 열정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좋은 끝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의 의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기자님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좋은 뜻으로 많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TBS 시민의 방송 TBS에서 방송 다른 데랑 틀리게 가장 처음으로 그 가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골목을 전체를 저희가 좀 살리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석전 씨하고 줄리안 씨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다는 데 깊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한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구력이 차고 나서부터는 방송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계신 그동안 같이 일했던 PD님들, 작가분들하고 저희 가게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요.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게 잘 돼서 또 방송 프로그램이 됐던 프로그램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종원 형님의 골목 식당 같은 것과 저희 거를 또 비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골목 식당과 아주 흡사한 아이디어를 제가 5년 전부터 방송국에 뿌리기 시작했었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안 됐다가 이제 뭐 골목 식당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보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공유 주방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방송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S본부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또 그 소식에 기분이 좋은 반면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나한테 잘 맞는 옷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또 다시 한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게 약간 급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나서서 이렇게 제가 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서 아이디어를 저희 TBS에 계신 저희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거 내가 이야기한 대로 책임을 좀 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애착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도 다른 채널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많은 채널들이 깠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저희 TBS가 시민의 방송이고 또 그리고 굉장히 어떤 공익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정말 그냥 너무 밀착된 그런 문제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TBS가 정말 감사하게도 전사적으로 함께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29년 동안 처음으로 이런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실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모두가 큰 어떤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진짜 경희단길에 있는 그쪽 주민분들 또 상인분들 건물주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태원 해방촌 용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많이 힘든 점들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운내서 더 멋진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사가 길었죠? 줄리 형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경희단에 3년 넘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태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희단이 약간 딱 붐뜨기 전에 저는 그 모습 봤었고 그 다음에 뜨는 것도 보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다 봤었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제이 들어왔을 때 되게 솔직히 저도 애착이 많은 동네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항상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만 살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약간 이태원 피했었고 왜냐면 약간 나는 한국까지 왔는데 왜 외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한국밥만 먹고 뭐 한국말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 경리단 이사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나 외국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거든요. 거기 있는 이제 그 독일 아저씨 하는 빵집부터 너무 내 입맛에 맞고 거기 마트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스를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진짜 경희단들 사는 사람들 위한 이제 이국적인 식당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느끼고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약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다시 깨끗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동네니까 애착이 많았는데 약간 이제 이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약간 이거 과연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고민하셨다가 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뭐 구청 가서 거기 이제 진짜 어떤 지위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진짜 건물주분들도 만나보고 상인회 진짜 처음으로 경희단 상인회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게 진짜 계속 열심히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대한 희망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프로그램 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런 과정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저는 너무나 재밌게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말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골목상권을 바꾸는 그런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TBS 골목상생 프로젝트 홍석천의 오마이로드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